여러분, 안녕하세요. 쌀토리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화장품, 메이크업숍을 처음 온 손님을 위한 메이크업 영상? 롤플레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롤플레이를 하다니. 사실 롤플레이 영상을 자주 보는데 제가 잘 못할까봐 시도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한번 마음먹고 시작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속닥속닥하는 소리보다는 조금 크게 말할 거니까 대신 마이크 근처에 입을 대진 않을 거예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볼륨을 너무 크게 하시면 제 목소리가 좀클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쌀토리 메이크업숍이에요. 아, 처음 오셨어요? 아, 예약하셨어요? 아, 예약 안 하셨어요? 오늘 그러면은 3시에 오신다던 분, 아, 그분이시구나. 네, 체크했고요. 3번 방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 성함이, 아, 토쟁이요. 네. 토쟁이 맞으시고요. 네, 오늘 메이크업이 벚꽃을 위한 벚꽃한 메이크업. 알겠습니다. 약간 버건디 위주로 준비해 볼게요.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넘기는 소리 좋던데. 일단은 먼저 기초는 하고 오셨나요? 예? 스킨만 바르셨어요? 그럼 건조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22살로 적혀 있거든요? 20살부터 이제 피부 노화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아이크림은 꼭 챙겨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량 짜가지고 눈 밑에 이렇게 살살 발라주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바르면 좋아요. 스킨 바르고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제가 좀 바를게요. 이 밑에다 이렇게 살짝 바르면 좋거든요. 다음에 스킨 바르셨고 이제 아이크림 발랐으면은 제가 기본적 아 파데는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킨 그다음에 아이크림 그다음에 파데까지 바르셨으니까 제가 화장은 잘 못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뷰티 유튜버 못지않게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자주 쓰는 일단은 아이브로우는 이니스프리인데요. 납작해요. 되게 그리기 편하거든요. 눈 살짝 감으세요. 느낌이 좋아요? 이게 제가 하는 팁이 있으면은 언니 봐봐요. 이렇게 일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꼬리를 빼줘요. 끝에를 그 다음에 안에를 살살살 채워주면 돼요. 이거 색 마음에 든다고요? 사고 싶어요? 이거 이런 브라운색이니까 이따 나가서 그 옆에 바로 있거든요. 한번 구매하세요. 아, 눈썹 잘 됐다. 눈썹 다음에 이제 저는 섀도우 해드릴 거예요. 섀도우는 먼저 이니스프리의 라떼 한 잔이거든요. 라떼 한 잔으로 먼저 이렇게 살짝만 얹을게요.
색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왔거든요. 일단은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눈 이렇게 살짝만 감아주세요. 음영이 나타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하면 음영이 나타나거든. 되게 좋아. 언니도 며칠 전에 샀어, 사실. 언니가 화장품 잘 관심이 없어서. 아, 맞다. 이거는 메이크업 숍이지. 아무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핑크핑크한 섀도우를 가져왔거든? 언니는 이색 되게 좋아해. 이거 되게 자주 바르거든. 나갈 때 항상 이거 데일리로 쓰거든? 그니까 발라줄게. 아, 왜 반말이냐고? 잠시만. 멘탈 좀 잡고. 해가지고 눈 살짝 감아주세요. 솔 만약에 따가우면 말해. 이게 되게 작은데 솔이 되게 부드러워. 근데 눈이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아프면 말해. 그리고 여기 밑에 좀 붉은 계열 있잖아. 이걸로 언니가 포인트 좀만 줄게. 눈 간지러워? 잠시만, 언니가 이거 가져왔거든? 안약? 안약 넣어줄게. 눈 감아봐. 또잉. 또잉. 눈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됐어? 깨끗해졌지, 눈이. 이제 마저 해줄게, 언니가. 아, 눈이, 눈매가 무쌍인데, 이렇게 쌍꺼풀이 나오네. 속성인가? 되게 매력있네. 그럼 여기서 아이라인 언니가 해줄 건데, 진짜 강추. 이거. 이거가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 18,000원짜린가? 아무튼 그런데 이게 할인할 때 사야 돼, 무조건. 9,000원, 500원에 살수 있거든? 이게 워터프루프니까 오늘 가서 눈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안 지워지니까 안심해도 돼. 잠시만. 눈 이렇게 살짝 감아봐. 아예 꾹 감지는 말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살짝만 감아줘. 언니가 조금만 반말해도 되지. 응, 안 돼? 응, 알았어. 이게 조금 뾰족하니까 라인 끝을 잘 살릴 수가 있거든. 대충 그리는 것 같다고? 불안해? 그럼 여기 너가 그려봐. 아, 장난이에요? 아, 언니. 그림 그리는 것처럼 열심히 해줄게. 꼬리를 살짝 빼가지고 음영 주는 게 이쁘겠다. 그런 눈이 어울리네. 아이라인 이렇게 됐고. 이거 섀도우 언니가 조금 밝은 계열로 가져왔거든? 에뛰드 하우스. 이게 이름이 Look at my eyes. 색깔 너무 이쁘지? 위에 살살살 해줄게. 이거 되게 자주 써. 약간 기분 낼 때도 좋고, 색감이 진짜 상콤상콤하지 않아? 됐다.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 위에 반짝반짝한 거 해주면 좋으니까 블링블링한 거 가져왔거든. 이거는 아리따움의 샤인 픽스 아이즈 문라이트 골드야. 근데 이거를 내가 언니가 1년, 2년 넘게 썼는데도
안 줄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너무 반짝거린다. 완전 예뻐. 눈 이렇게 깜빡깜빡해봐. 깜빡깜빡. 일단 얼굴 피부가 좋고 눈이 선명해가지고 화장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것 같아. 사실 언니도 메이크업 뭐잘잘 못해. 잘 못하는데 오늘 우리 토쟁이 위해서 한번 한 거거든. 근데 이렇게 많은 화장품 많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언니가 이걸 다 사용하지 않아. 언니가 팁을 알려주자면, 이렇게 3셋, 미샤에서 이렇게 3셋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샥 하고, 아이라인 여기 끝에 탁, 그리고 립스 이렇게 탁 바르고 언니는 나가거든? 왜냐면, 화장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시간 투자를 잘안 해. 그냥 그 시간에 자, 언니는. 그니까, 우리 토쟁이도 눈이 일단은 선명하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를 먼저 사. 그 다음에, 차차 하나씩 늘려가면 돼. 언니, 뭐라고? 응. 아, 왜 이렇게 뭐 붓이 많고 뭐가 이렇게 많냐고? 안 쓰면서? 언니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메이크업 수업이 있었어. 대학교 교양 수업에. 그때 필요한 거를 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거든? 근데 사실 쓰는 거는 여기서 또 한정적이야. 그렇게 막다 쓰고 그러진 않아. 일단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 볼 이렇게 바람 불거나 이렇게 웃어봐. 그리고 광대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웃고 있으면 돼.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블러셔는. 언니도 화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너보단 많이 알 거야, 그래도. 예쁘다. 와, 생기 있다, 생기 있다. 예쁘다. 사실 언니도 화장에 대해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는 건데, 언니 약간 안경 쓰고 그냥 생얼로 안경 쓰고 생얼로 다니고. 근데 화장하면 재밌긴 하더라. 그걸 토쟁이도 한번 해봐. 재밌어. 시간이 없을 때는 언니가 말해준 팁 알지? 그렇게 하면 되고. 해봐. 음파. 아, 예쁘다. 아, 코 쉐딩 넣어달라고? 쉐딩을 너 언니가 잘 모르는데 있는 걸로 해줄게. 이걸로. 아, 눈안 감아도 돼. 오, 코가 살았네. 근데 토쟁이는 코가 어떻게 해가지고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필러야? 필러 맞았어? 어디서? 잘 맞았네. 예쁘다. 아, 근데. 그치. 아, 이거 전 사진이야? 별로 차이 없는데, 괜찮은데? 언니, 연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래? 처음부터 연기하고 있는데. 아, 언니가 가기 전에 눈썹 정리 한번 해줄게. 일로 와봐. 앞머리 옆으로 살짝만 해봐. 칼이 날카롭진 않아서 아프진 않을 거야. 아우, 피난다. 다신 안올 거야? 이거 찾게 될걸?
여기 눈 밑에 아이라인이 조금 번졌거든? 아니, 이거 조금만 닦아줄게. 잠시만. 오늘 첫 번째 손님인데 너무 화장이 만족스러워서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 이렇게 예쁘게 하고 어디가? 풀도 들어가? 잘 어울린다. 재밌다. 아,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줄 거야, 여기 언니. 고마워. 다음에는 더 준비된 것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올게. 오늘 고마웠고, 풀잘 뜯어. 안녕. 안녕히 가세요, 토쟁이님. 다음에 또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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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잘 가요. 안녕.